수밖에 없어요. 모든 게 잘해서 32가 앞에 인터뷰 한번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뭐 떨어졌으면 인터뷰할 이유도 없는 게 본인이 잘해서. 근데 제가 계속 보면서 궁금한 게 다른 분들도 훌륭하게 커피를 맛있게 내려주시지만 현대모습으로 내려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커피를 굉장히 편안하게 내린다, 손을 아주 춥게 내린다, 뭐 본인은 쉽지 않겠지만 내린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떠세요? 본인은 본인 내리는 커피 내리는 추출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우선 커피에 대한 원리들의 정보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안전하게 추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진하게 내려서 바이패스를 하는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단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추출 형태도 제가 똑같이 내리거든요. 그래서 대회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내리기보다는 평소에 항상 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. 대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벼락치기로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평소에 내리던 대로 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자, 우리 한정호 선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오리기 시대야 뭐야. 네. 정말 라이프만 커피여서 극과 극의 코스였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사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? 제가 봤을 때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이랑 했어요. 두 개는 너무 맛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맛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의 평가는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. 하나, 둘, 셋! 비! 비! 자, 그래도 에이, 내가 갔다 네, 자.